탐험 3. 아이고 머리야. 얘들아 괜찮니?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그런데 너희는 누구지? 왜 숨어 있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개구쟁이 꼬마 친구들. 난 테스야. 테스. 앞으로 잘 부탁해. 전 보리. 전 자루예요. 우리는 이란성 쌍둥이예요. 쌍둥이라? 아하, 그러고 보리 닮은 것도 같네. 보리, 자루, 우선은 여기가 어딘지 알아보는 게 급선무지? 네. 잠깐만. 뭐지? 알이에요. 어떡해. 괜찮아. 부화하고 남은 껍질이었어. 그런데 이건 예사알이 아닌데? 이 둥지 엄청 큰데요. 알도 무지 커요. 알 껍질이 가죽처럼 질긴데? 표면이 아주 울퉁불퉁해. 어떤 동물이 알인 거지? 됐습니다! 여기요! 거봐, 내가 공룡 시대에 올 수 있댔잖아. 울지 마, 얘들아. 그래, 똑 해야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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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그래, 아이 착하다. 걱정 마. 마야사우라는 순한 초식 공룡이야. 새끼 공룡은 특히나 조그맣고 아주 약하지. 난 공룡은 다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새끼는 정말 조그맣다. 맞아. 테스 언니, 마야사우라는 작은 공룡인가 봐요. 그렇지 않아. 자, 볼래? 우와, 멋져! 와, 새끼예요! 우와, 꼬리가 숨어 있었네. 이쪽에 달걀을 올려봐. 달걀 네 개와 무게가 같아요. 어미의 보살핌으로 1년 사이에 7배나 커졌어. 7년이 지나면 완전한 어른 공룡이 되지? 봐, 엄청나지? 이번에는 자동차를 올려볼까? 우와, 자동차 세대와 무게가 맞먹어요. 달걀 4개 무게의 새끼 공룡이 7년 사이에 어른 공룡이 된다니. 우와! 그렇게 갑자기 크려면 아주 많이 먹어야겠다. 그렇지.
7살이면 어른 공룡이 된다니. 정말 좋겠다. 누가 온다. 얘들아, 숨어. 마야 싸우라 그랬죠? 응, 마야 싸우라. 착한 어미 공룡이라는 뜻이야. 저것 봐, 아주 예쁘게 보살펴주고 있지 않니? 아이고, 어, 저길 봐요.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줘.